안녕하세요. 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어,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계속해서 저희 모교 사역자 우리 조장 모임의 어, 시리즈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 그리고 예배관 또 직분관 물질관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적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교회는 어, 세상의 단체나 기관과는 다르죠. 예, 백인 백색이 모여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그물을 던지격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이나 또 학교, 또 이런 동호회 모임들을 보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또 동일한 목적을 갖고 또 비슷한 학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지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 영적인 공통 분모 외에는 사실 다 다릅니다 역시 교회도 어, 세상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어, 실제적인 어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간적인 관계, 어, 서론적인 부분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교회는 정말 천사들만 모이는 곳인지 알았다 라는 어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기대치를 갖고 왔다가 오히려 이런 인간관계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오히려 창세기 삼장 세상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적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일서 일장 삼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을 시험들게 해서 떠나게 만드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잡힌 고기를 놓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론에도 유물 보시면은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었고 원리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성경적 교제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어떤 동기나 목표에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하다. 분명히 그런 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악한 사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모이지 않는 편이 더 나은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저 편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것이 전부라면 절대 이것은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겠죠. 그런 모임은 오히려 교회를 약화시키는 어, 그런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성경에서 말하, 말씀하고 말 있는 그런 교제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 조장 또 우리 어, 구역원들 여러분께서 교제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성경적 성도의 교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어, 각인이 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론에 우리가 먼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요 굉장히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라고 얘기를하고 있듯이 철저히 나 중심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죠. 어 그걸 저희도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느끼게 되는 것이 예전만큼 어, 성도님들 어떤 신방이라든지 가정을 오픈하는 부분. 또 개인이 어떤 직분을 갖고 교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부담을 갖고 나를 오픈하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요, 산밀, 밀집, 밀접, 밀폐 요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제 사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보더라도 부부가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눈다 드물죠 상당히 드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몸은 있다 하더라도 사실 한 손에는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각자 다른 공간에서 따로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고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어 유럽 캠프로 갔을 때도 사실 신방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교제 문화 자체가 약한 것이 어떤 축제나 파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가정 개인이냐 아니면 교회냐라고 놓고 봤을 때 철저히 가족 모임이 우선이고요. 내 개인의 삶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그냥 탁 터지지 모여서 교제안에 교회 안에서 뭐 교제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헌신을 하고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진짜 한국에만 하나님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철저히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그 교제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다 보니까 교제를 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깊은 교제를 놓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 세상을 둘째치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의 교제를 놓치고도 전혀 아무렇지 않다. 나는 아무런 불편함을 놓치지 못한다. 내 몸의 이각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움직여지는데 따로 노는 것과 같거든요. 지체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잘못된 몸이죠. 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왔는데 그냥 관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중. 관중은 뭐죠? 그야말로 그냥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예배 서비스. 그냥그 서비스 잘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개인 시간 보내는 거. 자, 10주년이 지나도요, 성도들과 교제를 또 나누지 못하고, 뭐,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 채 다른 지체와의 연결 지점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전혀 본인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제 성도님들을 뵀는데요 어, 솔직히 10년, 15년 신화생활에도 절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나 교회 가도 티도 안 나고 안 와도 티안 나고 와도 티안 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지속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공급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사실 지체와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합과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인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서기 함께 서기 이게 같이 평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함께 성도와 성도가 함께서는 이 수평과 수직 관계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자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나근의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내가 나근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 우리가 순례자로서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눈을 고정하고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것 하나님 나라의 그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어찌 보면 세상 흐름을 거스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저항을 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우리의 영적 동료죠 그리스도인과 연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고 그 연합의 핵심이 곧 어, 교제인 것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영적인 흐름이 많이 끊어졌고. 어, 또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 사역의 흐름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비대면으로 갔고요. 오히려 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수월하고 어, 심령도 많이 무뎌졌고요. 자, 구역지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무너진 심령들을 또 점검해 보시고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 정말 우리 장단계 결석자들, 우리 세가족들도 돌아봐 주시고 또 단임목사님 저서의 염령어 책자가 요즘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가정 속에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 개개인으로 도 성도들을 찾아가고 또 섬기면서 그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땐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성경적 교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성경에서는 이 교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자, 여러분 코이노니아. 많이 들으셨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귄다라는 뜻도 있고 사도신경에도 성도들의 교통하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참여하고 연보하는 것까지 함께 정말 물질을 나누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의 교제 차원을 넘어서 믿음도 공유하고 같은 성령도 공유하면서 함께 성례에 참여하고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또 서로의 정말 기쁜 일 슬픈 일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물질을 뭐 돈을 구워지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물질을 나누는 섬김이 코인오냐. 삶의 공유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주어진 축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친교다 교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친교는요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자, 사람 중심이라면 교제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서로 사귐과 나눔을 나누지만 성도의 교제는 인간 중심이 아니거든요. 나와너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제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예, 돕는 배필 우리가 보통 뭐 배우자 어, 이야기할 때 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교제라는 의미를 볼때 하나님이 우리가 홀로 설수 없기 때문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돕는 자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말씀이거든요. 세겹줄. 자 우리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성경적 교제 시작은요 어찌 보면 오늘 강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제 시작은 누구와의 교제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것은요, 세상의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0 7절에서 우리 39절까지 좀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눈치채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반드시 영적인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교회가 사교회장이 되버릴 것입니다. 성경적 교제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 그렇죠? 이런 개인적인 교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이어서 고린도서 1장9절에서 우리 1 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보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우리의 교제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일장 3 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 않았습니까? 어, 우리 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요 우리의 사귐은 뭐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의 친밀함이 성도간의 교제의 깊이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과 내가 막 교제도 많이 나누고 친밀하다 하더라도 그두 사람 사이에 성도의 교제 사이에 주님의 교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 절대 성경적인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교재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를 나눠야 되는 그 목적이 있고요. 어, 그것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목적과 중요성을 보면요. 혈액순환의 역할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몸에 고정되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이 피적 피.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피 값으로 구원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함께 영적인 성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혈액 순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동성 있게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 좀 달라,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 학벌, 영적 상태, 지금 상황의 문제들 다 다른데, 그러면서 교제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거죠. 부딪치고, 그래서 나의 모난 섞여, 또 가시와 같은 부분들이 또 다듬어지고, 처지면서 사실 그런 만남들 속에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석소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예, 말씀으로 나를 깨부분은 깨고, 그렇죠? 다듬을 부분은 다듬고, 모난 부분 깎아 나가고. 어, 그럼서 우리가 이제 진주 조개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이런 교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분명히 되어집니다. 교제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교제의 결핍이 이뤄지면 성 영적인 침체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 기쁨이 있고 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자 은혜 수단으로 보면 영, 어, 이런 교제가 본교에서 우리 세가족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세가족들이 등록을 해요. 그 영접반에서 다음에 사주 교육반으로 와서 전도의 기간 교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인 경우들이 있어요. 사주에 처음부터 못 오는 세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냥 전도회로 먼저 연결되는 분들도 있다가 거기서 훈련받아야 돼라고 이렇게 겉면 받으면서 거꾸로 이제 사주 교육을 또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 안에서 다락방 받고 좀 교제하다가 나중에 또 사주 교육 받으러 오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뭐 어찌 됐건 뭐 순서가 뒤바뀌어도 결국 은 그런 성도의 교제와 모임과 영적인 딱그 터치를 받다 보니까 또 훈련의 시간표로 이끌려서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나는 할수 없지만 함께 이렇게 팀을 이어서 도와주는 팀이 너무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서 성도 간에 큰 위로와 격려를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이 교제를 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요, 아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너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에 보면 너희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너는이라고 하지 않고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성경적인 의미의 코이노니아라든지그 목적과 중요성을 알았다면 오늘 이제 조금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서. 자 교제의 근본, 교제의 이 근본 모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등을 떠밀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길러잡이를 해주셨다는 거죠. 자 교제의 근본 모델이 누구시냐? 첫째가 삼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은 아니죠. 삼 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시죠. 각 위가 있으면서도 하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합동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역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건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표제하는 존재로 하나 우리 그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가정을 주신 이유들요. 아, 창세기 2장 18절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아담이 독처하는 거 그렇죠? 외로워 보이니까 그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정말 그 부부의 교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영적인 비밀을 실습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 이 땅에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역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형상 우리 인간, 우리의 가정, 교회가 우리 근본적인 이 교제의 모델이 되어진다면. 두 번째로 교재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교제할 것인가? 자, 가장 중요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거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 20절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본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요. 이른 값하는 거죠. 막이 이른 값합니다. 대적자 이간자거든요. 자꾸 죄 가운데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간합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정반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화목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우리의 교제의 근거는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교제의 친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교통의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도 교제할 때도 말씀과 기도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말씀과 기도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의 우리 초대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막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빨심 잡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례라고 해서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세우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성례 이거 하나님과 정말 중요한 교제 그러면서 성경적 교제의 영적인 요소는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가 그냥 모이고 뭐 기도하는 것, 모든 그 교제의 근본은 근간은 정말 영혼 사랑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나 친분이나 이해관계, 어떤 육신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 서로 사랑. 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했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영적인 겸손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영적인 칭교와 섬김 가운데 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론이고 5장1 1절에 보면은 피차 겉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피차, 피차. 이 피차라는 말은요 서로입니다. 피차란 것은 원언어더거든요 피차 이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는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쌍방향, 쌍방향. 모든 성도는 서로의 덕을 세우고. 검면할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민이 나와 있지만 작은 육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우리의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십자가 앞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와 너가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공통 분모죠.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육신과 육신이 만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 사랑 아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의 종과 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 바라보고 유의것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바라보는 거하늘의 향한 만남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언약의 여정을 돌아 같이 돌아가는. 동행자들이죠, 영적 동반자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장소, 가야하는 영적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제의 대상이 누굴까요? 당연히 교제는 누구하냐?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런 뭐, 말도 있듯이 사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부정적인 칼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이 구별됐다는 성 자잖아요 구별된 물이거든요 구별됐다라는 거자 거룩하다는 의미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교제 대상이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라면 나도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제가 어느 신방 갔을 때 어느 권사이그 얘기 하셨어요 하긴 교회에 어~ 서딱 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그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냥 자기 성향하고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말씀의 사람, 진짜 응답받고 있는 사람 옆에 딱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할 뿐더러 그 영적 칼날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그 교제의 대상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 영적 욕심을 좀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줄수 없고 영향을 줄수 없다면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배를 탔습니다라고 하지만 한 배를 탔어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공통점 갖고 있지 않고 같은 생각 품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 배를 탄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냐.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뭐, 뭐 여러 사람, 불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다름이 절대 틀림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러분 구역 직위 안에서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사람은 저들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많이 들잖아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기도해 줄 대상은 되어지지만 절대 사람은 의지의 대상 아닙니다. 왜 의지하고 기대한 만큼 이 사람만큼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더 시험 되거든요. 교회 안에는요. 성질 급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좀 느린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급한 사람은 좀 빠르게 처리하는 일에다가. 내보내면 되고요. 느린 사람은 좀 천천히 좀 꼼꼼하게 할수 있는 일에다가 할수 있도록 심어주면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정말 다락방 전도 개척하는 곳에 보내주면 되고요.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시리즈를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받으면서 1그룹, 2그룹, 3그룹 있었잖아요. 물론 수제자 그룹, 지성인 그룹, 숨은 일꾼 그룹이 있었지만 어느 것이 더 낫다, 나쁘다 할수 없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속에 기질대로 성향대로 달란트 대로 다 쓰임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 지교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부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통일성 위에 반드시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우리 신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아버지에게 났습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값을 주고 사셨고요. 한 몸에 지체들이고요. 동일한 성령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 주인 다르고내 주인 다르지 않습니다. 한 주인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는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아파보세요. 하루 종일 이 온몸이 거기에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요. 237 나라를 살릴 정말 전도선교 운동하는 교회의 성도고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렘런트 운동하는 교회의 성도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정말 이 본당 헌당의 추억들이십니다. 시대장을 가져올 우상을 막는 우리 본당이지 않습니까? 신자간에 반드시 우리가 갈등이 올수 있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영적 바리새인처럼 나의 율법과 예트를 깎고 굉장히 상대방을 시험되게할수 있는데 나만 안 보여. 나만 내 자신이 발견 안 돼서 남딱 시험들게 하고 떠나게 만들고. 그런데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바리새인 같은 분도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가운데 재림의 소망에 이 내려갔고 승리한 교회도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걸림돌이 되어지는 관계들은 없는지 이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갱신하는 디딤돌 삼는 강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통이라는 것은요 막힌 벽을 허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막힌 벽 벽을 허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거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기뻐하시는 교제입니다. 떨어져 있는 그 공동체 불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굶주려 있고요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꼭 공격당하고 잡혀먹는 놈 보면 꼭 떨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는요. 나를 든든히 세우고 또 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집니다. 자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이론적인 부분이 나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실질적인 적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령한 말씀을 나눔을 통해 교제를 할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또 사모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자,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제는요. 신령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직감적으로 적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죠 동일한 강단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각자 상황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말씀들이 다를 때 이것을 함께 나눌 때 굉장히 풍성한 은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물론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밖에 모르지만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나보다는 남을 보게 되고 함께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 지귀 안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기도를 하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봤을 때 굉장히 그 기쁨이 크거든요. 자 여러분 다니엘과 바울을 보십시오.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동역자 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오히려 우상 앞에 들여진 제물을 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바울을 보십시오. 담대히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거든요. 자 바울이 선화 싸움을 잘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맞췄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었거든요. 동역자들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제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어, 이 방문이었잖아요. 바나바 없는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디모데 없는 바울, 누가가 없는 바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복음마의 수없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 세계 복음마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다? 사람이었다. 자 우리는 삶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 말씀의 포럼도 나누지만 내가 정말 한 주간 받았던 응답들 또 실패했던 거 이런 실패응답들은요 여러분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낙심했어 안됐어 근데 다시 내가 말씀 잡고 이렇게 일어났어 어, 이런 구역지교회 안에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런 삶의 교제들 서로의 유익을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고 내가 좀 실수했던 것들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도 저렇게 넘어질 때 있고 저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굉장히 좋은 교훈으로 나누면서 또 그러면서 서로 일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식사와 오락 만찬 효과. 우리는 코끝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입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함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교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굉장히 힘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내가 소속이 있고 내가 섬길 곳이 있고 도울 대상이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러면서 물질까지 나눈다는 건 돈을 꿔주라는 거 아니죠? 제가 분명히 성경적 물질과 얘기할 때요, 교회 안에 물질거래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정말 그 우리 초대교회가 금정령이 내렸잖아요. 사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없고 돈벌이 자유롭게 할수 없었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그 나눔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제의 좀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유인물에는 없지만 교제의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두 가지 원칙이 뭐냐? 하나는요, 받는 교제고요. 또 하나는 주는 교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받을 줄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의 호의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늘 나는 빚진자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빚진자 이런 빚진자 의식이 일단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받는 교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주는 거죠 말씀도 나누고 내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나누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봅니다 받는 교제와 주는 교제가 온전히 하모니를 이룰 때성경적인 참된 교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여기 좀없지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제가 세 가족국 사역을 하면서 이게좀 실족하는 세 가족들이 있어요. 이제 기, 교회, 이제 각 기관이나 전도회나 이제 이렇게 가서 잘 뿌리를 내리시면 되는데 아직 연약하다 보니까 아니 실족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늘 말씀드리게 보면 첫 만남부터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동갑이니까 전도회나 이런 데서는 편안하게 뭐 친구야 왔니 이럴 수 있지만 이세 가족 입장에서는 아직 친구 아니에요. 초면이에요. 모든 것들이 낯섭니다. 처음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얘기 늘 부탁드리고요. 어, 딱 우리끼리 사용하는 신앙 용어들이 있어요. 뭐 IUTC,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 낯설죠, 어렵죠. 이런 신앙 용어나 어려운 포럼을 세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안전은 있지만 소외감을 느낍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사를 코치코치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뭐 남편은 뭐하냐, 뭐 집은 뭐 뭐냐, 자녀들은 뭐 어디 다니냐, 뭐 학벌, 뭐 자녀 경제에 대한 정보 물론 궁금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오픈하지 않는다는 처음부터 그 정보를 캐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이 무너진 같은 경우 무너진 경우에는 굉장히 상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끼리끼리 앉아 있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 연약한 영혼들을 중심으로 섞어도 좀 안고 같이 먼저 말도 좀 걸어주고 그런 경우 있어요. 막 본인 의사 상관없이 뭐 기도를 시킨다거나 뭐 성경을 따라 뭐 성경을 읽, 읽게 한다든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 연약한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포럼과 그들의 입장에서 어, 역지사지로 영적인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너무 많이 느꼈고 생각했던 것. 긍정적인 그러니까 거래 판매 안 됩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잘못하면요, 누구 책임이죠? 부모 책임입니다. 세 가족과 연약한 자들이 잘못했다, 실수했다. 사실은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좀 분명한, 분명한 책임이 있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혼자 두지 않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자꾸 이제 중요한 또 이런 만남들을 연결시켜줘서 하나하나 영적인 가족들 만남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코꽃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라는 것처럼 어떤 열린 모임이라든지 이런 식사 같은 데 함께 초청하면 관객도 확장되어지지만 그만큼 리더는요 어이 지갑을 헌신하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님들이 중요하고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아 어, 특별히 좀 연약한 자들은요 예배 나올 힘이 없거든요 안 나오고 싶어서 안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요런 분들은 우리가 어떤 경조사 뭐 생일 축하할 일이라든지 위로할 일이 있을 때 곧. 를 기점으로 해서 좀 찾아가고 위로해 지면은 굉장히 마음문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 열번 씹는 것보다 정말 그 사람 눈높이로 찾아가서 필요할 때그 필요를 채워 주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죄악이라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의무와 이 교재에 있어서 어,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들, 우리 구역원들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그 중보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 서신서의 공통점들이 뭔지 아시죠? 항상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바울이 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지만 이 교제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기질상 거의 힘든 부분은 우리가 같이 좀 끌어다가 같이 이끌어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요, 어,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 속에 일단 참여해야 되고요. 성도 간에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늘 모임 갔다가 시험된다니까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믿으니까 저만큼 치유된 거구나. 안 믿었으면 더 심각했을 건데,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겸손한 가운데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내하는 부분, 좀 기다려줘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고요. 저 사람이 뭐가 좀 필요할까, 어느 부분을 내가 도와줄까라고 바라보는 부분들, 그리고 꾹 하고 이, 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사람도 굉장히 나쁘지만, 상처를 내가 안 받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길이 어두워서 넘어지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이건 내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길을 탓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 전에 먼저 나의 면역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할 때는요. 일단 내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용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제를 거절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못 가요. 여태까지는 교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제하지 마 하는 이 만남들이 있습니다. 자, 어두움의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만남을 가질 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경우들이 있고 굉장히 좋은 만남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장 돈은 벌수 있고 뭐 당장 내 의식주는 좀 해결될 수 있지 몰라도 내 영적인 부분이 다운 된다면 그 만남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족 어느 분이 이번 주에 제 사주 교육을 마치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시면서 따님이 백화점에 근무하다 보니까 주의 성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서 백화점 나가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거고 또 이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또 딸이 느낄 수 있도록 예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이든 항상 이것이 빛의 일인지 어둠의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신과의 교제 우상 숭배죠 고려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할로윈 축제 여러분 10월에 10월 말에 할로윈 축제 있었을 때 거기 90% 이상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럼 뭐 파티고 축제인데 어때? 재밌잖아 이벤트잖아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함께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타호의 이것은 이런 흑암적인 문화는 거절해야죠. 믿지 않은 자와 교제할 수 없다. 어, 그러면 전도 안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행위와 가치관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요 육시, 같은 육신을 가졌다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놓고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흐름에 우리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오 우리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제를 나눌 때. 결과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 이런 거구나. 말씀할 내 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 공동체 안에 행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체 힘들었던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몸보면서아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과 경험을 같이 간증하면서 함께 섬기고 그러면서 함께 위로하는 것을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신화 생활 절대로 혼자 할수 없습니다. 자 서로의 필요를 이야기함으로써 서로로해서 기도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죠. 아저 가정에 저런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구나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채우신 공급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 내가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몇 년 동안 어,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늘 그랬어요. 늘 저한테 그랬어요. 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교제 필요 없다고 예배 끝나면 바로 가셨어요. 늘 제자리셨어요. 늘 제자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3년 전부터 이제 기간 안으로 쑥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딱 봐도요, 저보다 한300% 성장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셨고요. 그다음에 한 영혼을 영혼들과 그 모임을 너무 즐거워하고 본인 챙기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질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좀 묻혀 있었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도 성장하고 직분도 아주 큰 직분을 받으시고. 자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고 직분입니다. 자두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요? 이걸좀 영상을 통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좀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항에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첫 번째 문항이요 먼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먼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십시오 여러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 일단 두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건 남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권고하고 만일 그 사람이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볼까요? 자그 문제가 둘 사이에서 해결이 안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재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에게 가는 거죠. 두사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에 좀 나와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려다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말하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는요.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 법정에 쓰고 송사로 가면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육장 육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닌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냐? 그럼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법조인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송사하다가요 교회 일들 막 사기친 거 이런 거 하다가요 더 불신앙이 들어와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게확 박혀버렸어요 이 판사였던 분이 얼마나 덕이 안 됩니까? 내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그불의한 일을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남 탓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한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당연하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 상황을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자 다섯 번째 그 상황을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것이 베드로에서 이장십구 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당해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해,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교통 정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해서 겪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부당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겪는 불이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그 형제를 용서하시면 됩니다. 자 골례서 3장 시점 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 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해결 안될 문제 전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시험 들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수 있고 누군가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나로 인해서 시험 받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피해자가 아니고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는요.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 쭉 써드렸습니다. 시편 백삼십삼편 일절에 분명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기 25장 35절에도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라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거 급여철 때 목사님이 어칠 전에 한번 레기 때 이거 말씀해주셨거든요. 전도서 4장 9절 12절 새겹절 말씀 기억하시고 사도전 이 42절에 함께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고 힘씀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아 우리 귀한 구역지교의. 또 지역장 사역자 조장 우리 구역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언약 기도제목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제목 함께 자막을 통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적 교제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자 날마다 이 영적 교제를 점검하시고요, 누려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교제의 대상인 바로 성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 번째로 교제의 영적 유익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영적 성장을 이루므로 우리 예원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예원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 각 지역 어~ 우리 구역 지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성도의 교제 위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통하여서 성경적 교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삶을 공유하며 또 영육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가운데 하나님 모이기를 폐하는이 시대 속에 하나님 정말 치유롭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 나감으로 우리 구역지교를 회 든든히 서나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제의 근본 모델이 되신 3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각 교회가, 또 구역지교회가 든든히 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제의 대상으로 허락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한영원한원 영혼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존귀한 영혼들을 존귀케 하는 우리 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양무리들을 부지런히 돌아보게 하시고 찾아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